전기요금을 올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 이번 주 안에 꼭 발표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결정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많이 오른 물가 때문에 고민이 깊은 모양새인데 발표를 미루면서 오히려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3분기 전기요금 발표 하루 전날 정부는 갑자기 결정을 미뤘습니다.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 최종 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긴 시일이 안 걸릴 걸로. 그러면서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발표는 다음 주로 또 연기됐습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올해만 30조 원에 달할 한전의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겠고 이미 악화 상태에 있는 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그만큼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결과로 해석이. 또 7월부터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뿐 아니라 적정 원가와 투자 보수를 반영한 총괄 원가 방식을 도입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금 인상 폭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물가를 걱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산업부 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논의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채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 알려진 한전 적자를 놓고 정부가 또 고심하는 모습보다는 지금은 명확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할 때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